새벽 공기를 가르며 출근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경기가 많이 힘들다는 얘기 많이 나오기도 하고 세계적인 추세고. 이른 새벽 일제히 일터로 나가는 인파. 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 하지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과는 달리 올해의 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모두가 가난해질 것이다. 그것이 정해진 미래다. 전문가들은 어두운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밤 9시, 상수 씨가 일하러 갈 준비를 합니다. 아, 원래는 공연 쪽 일하는데 요즘에는 예전만큼 많이 안 해요. 저희 밴드가 요즘에 휴직기라 어쩌다 오픈런 쪽 하다 보니까 이게 주말이 제일 바쁘더라고요. 치열하죠. 부인합니다. 오늘 11시 50분. 오픈런이라고 불리는 개장 전 줄서기를 대행해주는 것이 상수 씨의 부업. 본래 공연예술계에서 일하지만 코로나 이후 일이 줄면서 부업을 하게 됐습니다. 먹고 가야 돼요. 밤에 거기 압구정 거기는 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거기는 김밥집도 없어요. 편의점 음식 지겨워서. 좀 날씨 따뜻하면 그냥 김밥 같은 거 좀 데워서 갖고 와서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날씨에 먹으면 김밥이 얼을 거예요. 유난히 추운 이번 겨울. 오늘 춥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개씩. 짐 가방을 들고 버스에 오르는 상수 씨. 수시로 줄서기 구인 채팅방을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명품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유명한 대치동 학원과 등록줄부터 시작해서 병원 줄서기, 신발 한정판이나 와인 대리구매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 많이 했었어요. 밤 10시, 강남의 한 백화점 앞. 의뢰인한테 도착했다고. 네? 도착했다고 이제 인증 사진. 서둘러 왔지만 명품관 앞에는 벌써 5명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깔아놓을까? 일단은. 일단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날씨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덥고 춥고. 여기 매장 같은 경우는 아침 10시에 패드로 번호 등록을 해요. 이름이랑 번호랑 그 등록을 하면 입장 한 5분 전에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입장하라고 이렇게 문자 호출 문자가 오거든요. 입장 시간까지는 거의 12시간. 웅크린 채 겨울을 버티는 상수 씨. 예전 같으면 공연을 마치고 퇴근했을 주말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안녕하세요. 무슨 뜻이세요? 감사합니다. 손 좀 넣으시고. 손 지금 상태 완전 안 좋아요. 이게 근데 이거 붙인 것도 그렇고 여기도 다 지금 트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추워서. 오전 10시 반. 의류인과 만나 동반 입장을 하는 상수 씨. 개인당 구매 제한이 있는 브랜드라서 상수 씨 이름으로 대리 구매를 합니다. 이름을 빌려주면 추가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예요? 389만 원 선. 오늘 그러면 총 얼마 버신 거예요? 오늘 한 17만 원쯤?
그 방법 어떤 걸로 쓰실 거예요? 하도 빠져나간 돈들이 많아서 공과금에 생활비에 그렇죠 관리비 뭐 이런 거 아 진짜 죽겠어요 아주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안 오르고 진짜. 여기가 더 좋아져서 본업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할 거라고 합니다. 부업에 나선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끝나시는가 봐요? 아, 예. 그 지금 조금 근무를 퇴근하고 07시부터 15시까지 일을 하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집에 갔다가 준비를 해서 바로 이제 장사를 하러 가거든요. 아. 전기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성실한 직장인 선우 씨. 8시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자마자 다시 집을 나섭니다. 1년 전부터 붕어빵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아 일단 보통 현금을 많이 이제 거기서 이제 붕어빵 하면서 물론 결제이체도 많이 해주시는데 뭐 현금 결제를 많이 해주시니까 저봐도 돼요? 여기 보니까 네. 포스트잇으로 네. 아 유락천금을 누르지 말아요. 네. 아 사실 제가 작년에 이제 그 투자를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그때 당시로 제가 투자한 금액이 거의 한 1억 정도 1억 정도 되고 투자 안 하면 바보라는 분위기 속에서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 평균적으로 때 계산했을 때 제가 생활비도 있잖아요. 예. 생활비 포함해가지고 최소 제가 벌어야 될 돈이 450만 원이더라고요. 그 돈을 일단 무조건 벌어야 하잖아요. 붕어빵 장사로 아무리 못 벌어도 그래도 한 15만 원 정도는 벌어서. 회사에서 3교대 근무를 하는 선우 씨. 야간 근무가 잡히지 않는 한 매일 붕어빵을 팔러 나옵니다. 처음에는 밤을 새가며 붕어빵 굽는 연습도 했습니다. 피자 붕어빵 진짜 맛있어요. 그래. 서비스로 주셨는데 진짜 맛있어요. 서비스로 줄게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7시간쯤 꼬박 서서 해야 하는 일. 사장님 저녁은 어떻게 드세요? 여기서? 저녁은 솔직히 많이 안 못 먹고 저녁은 이때 못 먹고 이제 다 정리하고 반죽이 떨어졌을 때 오뎅이 좀 나오면 오뎅 몇 개를 넣어서 오뎅이랑 또 뭐 한쪽에 남은 뭐 붕어빵 이렇게 먹을 때 있고 새벽 1시까지 붕어빵을 팔고 6시에 일어나 다시 출근하는 삶.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했던 것 같아요. 출퇴근할 때도 항상 버스를 이용했었고 햄버거가 먹고 싶으면 뭐 그런 데 있잖아요. 포인트 같은 거 모아가지고 나머지는 다 이제 나머지 지출은 다 이제 픽업을 쓸 것 같아요. 지출은 필사적으로 줄이고 일은 최대한 늘리는 시대.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진 이들이 부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업자는 역대 최고치인 54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중 약 70%가 가장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업으로도 부족한 가장들은 더 많이 일할 곳을 찾아 아예 이직했습니다. 5시 34분이야. 영하 6도. 보통 이 시간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요 정도 나가야 6시에는 현장 도착하는데 숙소에서 보통 한 새벽 5시 정도 나와요.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으로 향하는 작업자들. 하루 6만 명에 달한다는 이 인파 속에 상진 씨도 합류했습니다. 벌써 6개월이 다 됐습니다. 원래도 약간 이렇게 현장 일 하셨던? 아니요, 이런 일은 진짜 20살 때 친구랑 아르바이트로 노가다 용돈 벌려고 한 일주일 했던 거 외에는 아예 없죠. 매일 컴퓨터 앞에서만 장사하고 중고 노트북 매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했는데 매입이 잘 안 되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인건비니 광고비니 뭐 임대료는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나이에 뭐 다른 회사에 들어가기도 그렇고.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강도 높게 일할 곳을 찾다가 이곳으로 왔습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건설 현장. 노동 시간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날 상진 씨는 14시간 만에 퇴근했습니다. 날씨 추우면 일도 잘 없고 그런데 저희는 일이 엄청 많아요. 공수 잘 나오고 몸 좀 힘들어도 여기 온 보람이 좀 있죠. 공수 한 만큼 이제 급여나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지금은 악착같이 살고 있고 뭐 가급적이면 진짜 몸 갈고 있습니다. 갈아 넣고 있다는 표현을 쓰는 상진 씨. 그는 하루 평균 12시간씩 주 6일 근무합니다. 동료들도 다 비슷합니다. 내일이 돼요? 네. 친구 내일. 아, 너무 추워요. 아, 형네 외부지? 예. 네. 너도 외부지? 근데 우리는 딴 데. 왜 6층에 또 외벽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망동이야. 서열비야? 왜 서열비 선수?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지각 조퇴는 안 해봐. 야, 난 요즘에 2시 반에 깬다고 직업병 생겼고 조출. 직업병이야. 새벽에 그냥 떠져. 그렇게 변했으니까 살이 지금 많이 빠졌어. 얘도 빠졌고. 이들은 현장 가까이에 아예 월세방을 잡고 가족과도 떨어져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이 정도 일만 나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싶은데. 요거 먹고 일자라고 월급 따박따박 받기는 삶 유지하면서 얘기도 한 나라 한 마씩 보고. 너는 좀 가. 인생의 다른 모든 것은 미루어둔 채 일에만 매달리고 있는 이들. 여섯 명이 함께 지내는 상진 씨의 숙소. 이들은 스스로를 숙노, 숙식 노동자라 부릅니다. 진짜 뭐 공무원 하시다가 오신 분, 뭐 개인 사업 자기 하다가 정리하고 온 사람도 있고, 이 예전처럼 버리는 안 되고 뭐 하니까 힘들다고 다 정리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에 올라오셨을 때 약간 네. 그때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현장에서 이제 그때 진짜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이런 현실까지 마주하게 되는구나. 너무 힘들었죠. 수입은 없는데 지출은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그리고 며칠 있는 동안에 진짜 좀 처참했죠. 상진 씨의 근무 기록. 일요일 말고는 쉰 날이 거의 없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임금을 이른바 공수로 계산하는데 이 공수면 하루 14시간을 일했다는 뜻입니다. 지난 11월 상진 씨가 이 공수를 한 날은 17일이나 되었습니다. 12월 초부터 2.5 공수에서 잠을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밖에 못 자요. 일이 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손 들고 내가 하겠다. 연장 같은 하면은 공수가 짜자자자작 쌓이면 나중에는 내가 여태까지 찍었는데 이거 좀 더 해서 만든 한번 찍어보자. 그리고서 또 안 쉬고 계속 일을 하게 돼요. 동료들이 모두 본가에 간 일요일. 아내와 아이들을 멀리 해남에 두고 상진 씨만 숙소를 지킵니다. 된장 저희 왕복 10만 원이 넘는 여비도 부담입니다. 엄청 맛있어요, 이 된장. 최근에는 10월 중순에 갔는데 지금 예, 11월, 12월부터 여기 공기가 많아지니까 뭐 내려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돈 들어가고 힘들고 하니까. 예. 한 달 생활비는 30만 원 이하. 최소한의 비용으로 버티는 중입니다. 임금은 거의 대부분을 가족에게 생활비로 보냅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을 선택한 가장. 윤설, 아빠 안 보고 싶어? 아빠 지금 일곱 밤 자면 크리스마스네. 아빠 왔어요.
아빠 크리스마스 때 갈 건데. 크리스마스 때 갈 건데 크리스마스 선물 사 갖고. 임유야 아빠 빠이빠이. 애들 보호 때는 그냥 뭐 일 할 때 힘들 때죠 뭐. 그때는 애들 생각하면서 그냥 이것도 다 금방 지나가겠지 하면 버티는 거고.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일하는 것으로 고물가 시대를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실질 임금은 7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급여는 조금 올랐어도 물가가 오르는 폭이 워낙 커서 임금의 실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여름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점은 찍었지만 올해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고물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고물가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여파를 맞게 될까요?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불리는 짜장면. 하지만 요즘 짜장면마저 배신했다는 한탄이 나옵니다. 런치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신조어, 런치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사실 고민이 많죠. 밥 한 끼 먹으려면 만 원 이상 요새 무조건 나가니까 좀 도시락 싸와야 되나 싶기도 하고. 나오면 만 원 이상이니까 거의 뭐 체감상으로는 30, 40% 정도 늘어난 것 같긴 해요. 결국 짜장면 값도 천 원 이상 올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천 원씩 올렸어요. 안 올리고 싶었는데 밀가루 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사실 저는 재료비를 지금도 너무 그러니까 항상 거기 뭐 수시로 올린다는 말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봐. 그러니까 재료비가 얼마인지 얼마 나가는지 이런 걸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3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외식 물가 상승률. 그중에서도 짜장면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짜장면에 들어가는 식자재가 안 오른 곳 없이 모두 올랐다고 합니다. 체감상 40%가 올랐다는 재료비. 식당에서는 한숨이 깊어갑니다. 2만 7천원짜리 식용유가요. 지금 한 8만원 동안 합니다. 이렇게 많이 팍 뛰어온다는 건 이게 말도 안 돼.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게. 이게 고스란히 어느 중국집은 다 이게 부채로 깔리고 가고요. 부채로. 짜장면 한 그릇 6,500원 시대. 무엇이 짜장면 값을 올린 것일까요? 매주 물가 동향을 조사하는 한 연구원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밀가루 같은 경우는 1kg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데 1290원에서 1880원으로 현재 그렇게 해서 저희 조사 품목 대상으로 45.7% 오른 가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밀가루 경우 100% 미국 호주산. 그래서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를수록 저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식용유도 보시면은 콩 100% 외국산, 미국, 브라질, 파라과이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4,090원에서 올해 5,200원으로 해서 전년 대비 27.1% 해서 밀가루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오른 품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밀가루와 식용유, 즉 수입 가공식품들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짜장면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감자, 양파 등 모든 농축산물 가격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소비되는 곡물의 70%가 들어오는 인천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올해에도 국제 곡물 가격은 변동성이 심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처럼 환율 상승이 맞물리면 짜장면 값은 또 한 번 출렁이게 될지 모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적인 어떤 공급의 변화가 가장 컸던 것이 우리나라 식품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국제 곡물을 수입할 때 지급하는 이 화폐가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 환율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곡물 가격과 대미 환율 이 두 가지가 이 가공식품 가격에는 가장 큰 결정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가 곡물을 수입하는 실제 가격은 밀가루가 96%, 옥수수가 89%나 올랐습니다. 수입 곡물은 또 다른 가격 인상 도미노를 가져옵니다. 축산 농가의 사료값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밀크플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신조어를 만들며 우유와 유제품 가격이 연이어 오르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전하고 비교하면 비율로 봤을 때는 한 40% 정도 인상이 됐고요. 배합사료가 한 550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 750원 정도. 건초도 평균 한 600원 정도 하던 게 지금 800원 정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리터를 생산하기 위해서 소가 700원 정도를 먹었다면 지금은 한 900원, 950원 정도? 30% 정도 인상이 된 상황이죠. 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 젖소를 키우고 있는 축산농가. 언젠가 아들에게도 가업을 물려주는 것이 꿈이었는데 근심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날이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들이 성장했을 때 그때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항상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대가 너무 꺾여서 네. 안타깝네요. 경기 불황을 겪을 때마다 지표 역할을 해왔던 노점은 요즘 어떨까요? 어려워질수록 노점이 늘어난다는 통념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듯합니다. 5년 전 7천여 개였던 서울 노점은 지난해 5천 개로 줄었습니다. 여기 골목만 해도 엄청나게 처음에 많았는데 아니 반도 더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안 되니까 그러죠. 지금은 진짜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저희. 아무래도 장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좀 쉬는 집도 있어요. 사람들이 인식할 때 붕어빵이나 도넛처럼 밀가루값만 있나 그래요. 예. 부자질은 생각을 안 하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생전이 봉투값도 굉장히 멀어요. 봉투값도요? 그렇죠. 포장지값도 굉장히 멀어요. 마진이 남지 않으니 아예 장사를 접는 노점상들이 늘어납니다. 노점이라는 특성상 음식값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물가가 뭐 여기서 어느 정도 잡히면 모를까 또 계속 올리면 어쨌든 가격도 계속 인상될 수밖에 없겠네. 근데 여기서 더 가격을 올리기는 어렵죠. 저희가 이제 감수를 하면서 팔아야죠. 왜냐하면 5대만에 1,500원씩 손님을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안 올리기 바라야죠.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역설적인 광경도 나타납니다.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농산물 도매시장. 뭐 굴이나 이런 것도 지금 맛들은 어느 정도 다 잘 나오는데 시세 형성이 잘 안 돼. 코로나 때는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풀려가지고 쓸 돈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알다시피 뭐 경기적으로 너무 안 좋고 뭐 이자 부용도 너무 크고 그러니까는 쓸 돈이 별로 없네요. 일찌감치 들어가야 할 일인데 그 전보다도 일이 많이 없어요. 근데 손님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세일만 많아요. 세일만. 소비 혹한기. 지난해 김장을 아예 포기한 가정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결국 배추가 남아돌게 됐습니다. 아니다 보니까 김장 중이라서 김장 김치 안 해 먹어요. 다 삶아가지고. 작년보다 많이 싸졌죠. 처음에 여름에 엄청 비쌌잖아요. 배추가 한 팀에 15,000원씩 하고 그런데 지금은 뭐 한 팀에 3,000원, 2,500원밖에 안 되니까. 가혹한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폭락한 배춧값. 강원도의 한 배추 농가를 찾았습니다. 8월에 심어 키운 배추가 수확 시기를 넘긴 채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배추는 뭐 이 정도면 뭐 진짜 아주 이거는 지금 이렇게 추웠다가 지금 먹으면 지금 배추는 맛있어요 진짜. 작년에 보통 한 잘 받으면 7,8천 원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뭐 한 2,300원대 뭐 1,800원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일대의 배추 농가들은
대부분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출하를 할수록 손실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000원 해갖고는 작업비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작업해서 망 작업해서 상차해서 올리면은 주인이 한 50만 원 정도 보태줘야 돼요. 네. 화물기사한테.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작업을. 결국 트랙터로 애써 키운 배추를 갈아엎었습니다. 날씨나 수요 변화에 빨리 대처할 수 없는 농산물.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올해 잘 돼야지만 내년을 기약하고 내년에도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농사 짓는 건데 올해 농사에서 뭐 보축금 못 받고 물가 못 받으면 힘들죠. 빚내도 되는 거예요. 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멸칠대를 따라 조업이 한창일 시기. 선장님은 배를 묶어만 놓고 있습니다. 기름값을 비롯한 모든 물가가 오를 때 생선값만 내렸기 때문입니다. 10일 정도 저어보라 하거든요. 10몇만 원씩 하던 기름값이 자꾸 기름값이 이제 오르고 하다 보니까 29만 몇천 원까지인가 한 30만 원 돈 가까이 갔었어요. 기름값도 비싸죠. 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고기 그렇다고 뭐 고기 시세가 이게 모든 게 올라가면 같이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자꾸 다운되다 보니까 진짜 연마치 잡아가지고는 뭐 지탱하기가 힘들고. 예측할 수 없는 물가 변동 속에서 근심이 깊어갑니다. 올해는 언제 며칠날 끝나신 거예요? 11월 한 20일경? 11월 한 25일경 끝났나요? 좀 많이 일찍 끝났죠. 원래는 한 1월 초중순까지 하는데 고기도 없고 그러니까 미리 그냥 끝내고서 재정 되는 거예요. 이 붙잡고 있다가는 망하게 생겼어요. 지난 40년 전 세계는 저물가와 저금리가 당연하게 느껴지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플레이션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인플레이션의 끝에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져 누군가 지갑을 닫으면 누군가의 지갑은 더욱 얇아지게 됩니다. 바로 외식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유난히 가혹했던 팬데믹.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그 시기를 견뎠던 이들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1년 6개월 전. 식당을 창업한 영식 씨. 직접 요리하고 서빙하고. 같이 하세요. 배달용 메뉴를 개발해 직접 배달도 갑니다. 스스로 뛰는 것만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네, 뭐든지 다 해봐야 할 수 있는 거는 물불 안 가리고 정말 다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할 당시 영식 씨가 직접 촬영한 영상. 친절은 친절일 뿐 대출과는 별개였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국내에 있는 웬만한 은행들을 다 돌았다. 그러나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았던 나는 대출도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설치하고 은행에서 대출 1억 5천만 원을 받아 식당을 차렸습니다. 이웃 주민들에게 소음으로 민폐 끼칠까 염려스러웠지만 여러 은행 다녔어요. 1금융권, 2금융권 다 진짜 인천에 있는 은행들이 거의 다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이 최대한 많이 나오는 쪽으로 그러는 쪽으로 알아봤고 그 당시에 금리가 쌌기 때문에 금리는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많이 나오는 은행으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아직은 식당이 자리를 잡는 중. 매출은 제자리인데 금리만은 계속 올라갑니다. 기존 금리는 연 0.5%에서 3.25%까지 훌쩍 뛰었습니다. 기준 금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여서 저게 진짜 남일만 같았는데 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저희가 나가는 돈도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런 뉴스를 보면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벌어야 되나, 어떻게 또 대출금을 메꿔야 되나 그런 고민이 많아요. 2%였던 대출금리는 6%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속될 줄 알았던 저금리 정책. 그러나 순식간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새 아이를 둔 가장이자 30대 자영업자. 영식 씨 역시 열심히 사는 것으로 바뀌는 세상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외국인 관광객이 주 고객이었다는 식당. 손님이 뚝 끊기면서 매출이 10분의 1로 내려앉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설비에 투자하고 신메뉴도 내놓으면서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신 장비도 도입해서 또 메뉴도 리뉴얼하고 등등 해가지고 많이 버텼죠. 지금 가게로만 따지면 대출이 한 1억 5천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일어서기 위해 받은 대출. 그러나 이자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데 한 150만 원 정도만 넣으면 됐었거든요, 여태. 근데 150만 원 넣어놨더니 제로가 뜬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을 더 넣었어요. 근데 또 제로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20만 원을 넣어놨더니 이제 그게 됐더라고요.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는 안 사장님. 정들었던 직원들을 일부 내보내고 아내와 함께 식당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공과금 안 오르는 것 없이 오르면서 이웃에는 폐업하는 가게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 빈 점포들이 6개월, 1년씩 된 점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 계약할 때 빈 상태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다 했잖아요. 원래대로 해놓고 나가라. 네. 그럼 다 뽀개가지고 버리고 다 해서 나가야 돼요. 뭐 그런 경우를 보면 가슴이 아프죠. 수도권의 한 패션거리. 한때 중앙통이라 불리며 붐볐던 이곳에 최근 공실이 늘고 있습니다. 상권 자체가 중간중간에 빠진 거예요. 이가 빠지듯이. 이가 빠졌다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요. 상권이 단절된다는 의미예요. 왜? 상권이 연장선이 있으면 사람들이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두운 곳이 하나 끼잖아요. 거기서 멈춰버리던가 길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12월 한 달 동안 문 닫은 가게만 다섯 곳. 이러다 상권 전체가 고사하는 것은 아닌지 남은 이들도 걱정합니다. 일단은 판매하는 소상공인들 자체가 수익이 있어야지 매장 임대료나 이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수익이 발생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에 갖고 있던 보증금마저도 다 까먹고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거리에 있는 한 화장품 가게. 사장님이 진열대를 모두 비워내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만 20년을 했습니다. 계속 가지고 가면은 계속 손실만 발생하니까 여기서 정리하는 부분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여기 처음 하셨을 때 권리금 있으셨어요? 권리금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주고 들어오셨어요? 그때 한 15년 전에 8천만 원 주고 들어왔습니다. 8천만 원? 예. 지금은 그거는 이제? 지금은 뭐 전혀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게 현명한 판단으로 생각해요. 당시 이 지역 작은 집 한 채 값에 해당하는 돈을 권리금으로 내고 들어가 20년을 일했습니다. 매장이 사람으로 꽉 찬 때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빚을 얻을 수도 없는 상황. 정들었던 어떤 그런 건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죠.
자영업을 한 37년 정도 해봤지만 지금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려운 시기 같아요.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자영업자들이 또 한 번 고비에 섰습니다. 곳곳에서 드러나는 불황의 전조 속에서 전문가들의 전망은 더욱 어둡습니다. 본격적인 경기 침체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가 53조라고 합니다.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부터 진짜 침체가 시작될지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기업이 타격을 입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기업의 위기는 국민의 일자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찾은 회사. 청춘을 바친 곳에 먼지만 쌓여 있습니다. 쓸렁하다. 마음하고 똑같이 17년을 일했는데 아유, 속이 천불이 나네. 속이 천불이 나. 지금 우리가 가동이 지금 중단된 지가 지금 휴가 끝나고 나서네. 8월 초부터네. 100일 다 돼가네. 우리가 6월달 임금부터 못 받았으니까 참 난감하네. 집에 생활도 안 되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27년간 철판 가공을 해온 이 업체는 지난 9월 파산했습니다. 그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정부가. 갑자기 마음이 붙이더라고요. 붙이고 무슨 일이냐 하니까 대표이사가 연락도 안 되고 은행이나 이제 담보대출이 저희가 한 29억 5천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자를 장기간 체불을 해가지고 세네 달. 그래서 이제 이걸 절차대로 시행한다 해가지고 제가 그냥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6월 말경에 딱지를 붙여놓고 경매 들어간다고 붙여놓고 7월 초에 7월 4일인가 대표가 한번 와가지고 지금 수주도 많이 받아놨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현장에서는 동요하지 말고 일만 해라. 그래서 일만 했어요. 일만 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 6월 15일 날 자기는 파산 신고를 해놓고 서울에서. 그럼 저희들은 뭐 한순간에 그냥 직장 잃어버리고 그냥 해고자가 된 거죠. 한때는 직원만 100여 명. 대부분 장기 근속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추석 직전 돌연 회사의 파산을 알게 됐습니다. 올해 제가 정년퇴직인데 갑자기 이런 이제 해고 통지서를 이제 받고 보니까 지금 2014년도부터 임금이 지금 조금씩 이렇게 밀려서 이래가지고 임금은 뭐 한 1,800, 900 이래 되고요. 그 퇴직금이 한 5천, 6천 됩니다. 개인적으로 좀 말도 못하고 막 어려움이 좀 많았어요. 지금 또 외출 밖에 하는 것도 좀 힘들 정도. 사측은 경영난 때문에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파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장비를 사고 파는 시장에는 적막이 흐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장비를 드려고 쓰는 거예요? 제조업 1번지라 불리는 시화공단을 지척에 둔 기계 유통단지. 근데 요즘 좀 이렇게 기계가 많이 나가나요? 네. 아니요. 너무 안 나와. 너무 안 나와.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고 그래요. 내년에 반 수준도 안 되니까.
아주 최악이라고 봐야죠. 지금 원래는 이쪽 이 골목을 보시다시피 장비들이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부산하게 움직이고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하고 또 길 막혀 있어가지고 들어왔다가도 이 뒤돌아가고 되돌아가고 해야 되는데 이곳에 입주한 업체는 400여 개. 하지만 문을 연 곳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광장이 이 산업 현장에서 딱 멈춰 있으니까 장비를 매입을 안 하고 하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죠. 지금은 쉽게 해서 물이 딱 갇혀갖고 흐르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한계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23% 넘게 증가했는데 금리가 급상승했던 지난해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한계 기업 비중이 증가하지 않았던 이유는 코로나 긴급 지원에 대한 정책 지원, 정책 지원의 형태가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신규 지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감소, 또 고금리로 인한 이자 비용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22년부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계 기업 비중이 23년에는 상당폭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매출 15억을 기록하던 농기계 제조업체. 팬데믹 시기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수입이 중단되면서 공장이 멈추다시피 했고 지금도 예전의 가동률을 되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공장 가동률이 조금 이제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코로나 오기 전에 보다 한 50% 정도밖에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가공 선반, 밀링, 그것들이 이제 가공되는 라인인데 계속 워밍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기계 고장률도 좀 높아지고 기계 고치는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려운 데다가 더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팬데믹을 겨우 견뎌내고 공장 가동을 시작하려는데 알루미늄을 비롯한 원자재 값과 이자가 정신없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직원들이 결국 회사를 떠났습니다. 직원들도 어려움이 많죠. 저희가 금년에 40일 동안을 휴업을 했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24명이 있었는데요. 24명이 있었는데 점점 어려워져서 보니까 스스로 이제 채굴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회사를 떠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현재는 이제 15명 정도 있습니다. 더 큰 걱정은 올해입니다. 원자재를 구입할 자금은 점점 줄어들고 매출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더 이상의 대출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저희가 1억 7천 정도 정책 자금을 이제 받아서 쓰고 있는데 근데 추가적으로 대출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발생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재무제표가 안 좋아지는 거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안 좋아진 거고 안 좋아졌는데 이걸 위주로 하다 보면은 받기가 어려워요. 그 올해보다 나아진다는 확신이 안 서요. 지금 이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자체가 없어진다는 어떤 확실성이 없으니까 이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되는 이상 계속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중견 종합건설업체인 동원건설산업이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국민권 대출이 막히면서 어음 22억 원을 결제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지역 건설사의 줄도산이 예고되고 여의도 증권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이 희망퇴직 연령을 대형 증권사인 KB증권에서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말까지 2천에서 3천 명이 직장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을 시작으로 희망 퇴직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정원을 줄인다고 합니다. 앞서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이 시대를 돌파하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고용시장에까지 한파가 불어닥친다면 더 일하고 싶은 이들의 일자리조차
지켜낼 수 없을지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약한 고리부터 돌아봐야 할 때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감당하기 힘들어진 한계 기업, 가장 일선에서 불황의 한파를 맞이할 자영업자들, 더 급격한 소득 감소를 겪을 사회적 약자들, 그 밖에 또 어떤 약한 고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모두가 가난해진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 하지만 어려운 시기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모두가 예상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다행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